오늘 해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시공간을 초월하는 서밋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사이 우리는 영적 통신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적 통신망,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으로 237이 연결되어지는 것, 나를 중심으로 보좌와 237이 연결되어지는 것, 영적 통신망이다라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사단이 12가지 문제, 즉 영적 통신망을 가지고 불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도 이 관계망을 통해서 만남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관계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이 관계는 이쪽 저쪽을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관계는 만남을 유지하고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통신망과 같습니다. 관계가 통신망이다 보니 세상은 넓고 77억 5천 종족이 살아가고 있지만 몇 단계를 거치면 이 통신망을 통해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관계 회복이 중요하겠죠. 언어적으로, 경제적으로, 얼굴색 등으로 헝클어진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서 만남이 축복으로 나타나기에 만남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마틴 부버라는 사람은 만남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바로 첫 번째, 필요적 만남입니다. 나와 그것의 만남이 되는 거죠. 즉 인격적인 만남이어야 되는데 그 만남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그런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필요에 따라 만나기도 하고 또 필요치 않으면 이렇게 가차없이 버리는 그런 상품화된 만남, 필요적 만남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또 그 이후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은 참된 음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바로 생명이죠. 그런데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의 귀, 영의 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오로지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근수근하지요.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자신들의 욕구를 부르짖다가 욕구가 충족되지 않자 떠나버리는 이런 어떠한 군중들과 많은 제자들, 그들과의 만남, 그들이 만남을 추구하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필요적 만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필요에 의한 만남이 아닌 바로 인간 대 인간의 또 그 안에 인격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입니다. 설령 내가 그에게 이용을 당한다 할지라도 만남이 깨어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떠났지만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런 어떤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또 삶 가운데 그대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와 나의 만남, 이 인격적인 만남도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나타났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바로 뿔뿔이 흩어지는, 또 그 전에 베드로는 세 번씩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어떻게 보면 인격적 만남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만남으로 전락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이처럼 유혹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의 만남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의 존재들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밝히 보고 참으로 귀한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만남은 절대적인 만남입니다. 나와 절대자의 만남,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 이루어져야
모든 것 속에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절대적인 만남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나와 그것의 만남을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와 절대자의 만남을 더욱 견고히 함으로 나와 너의 만남, 즉 인격적인 만남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또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인격적인 절대자의 만남, 그 기반 위에 인격적인 만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역자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 나와 그것, 인격이 아닌 그 어떻게 보면 물건일 수도 있고 경제일 수도 있고 그것의 만남이 하나님 나라 복음화에 참으로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그런 만남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좌의 축복입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26절에 보면 여수를 이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이 한 구절 딱 읽게 되면 아, 보좌의 축복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바로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인간들이 범죄하기 전에 원래 인간에게 주신 에덴의 축복을 이야기하죠. 바로 창세기 1장 27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자녀, 신분의 축복을 이야기하죠. 바로 위드와 임마누엘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또한 이어서 창세기 1장 28절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적 권세, 왕적 권위를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권세의 축복이요, 원리스의 축복일 것입니다. 그 다섯 가지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생육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열매의 축복입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일단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래야 그 농부는 진일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이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열매를 강조를 하셨었습니다.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이 열매가 왜 중요합니까? 두 번째는 번성하라, 성장입니다. 우리가 성장이 된다는 것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아, 그 사람이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번성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했지만 갈수록 심히 번성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충만하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충만해야 됩니까? 나 충만한 건 당연한 것이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충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족하게 채우시고 흘러 넘치도록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세계복음화할 정도로 만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 우리가 2021년에 온전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네 번째는 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고는 이 땅의 모든 것 정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정복은 바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정복하지 못하면, 변화되지 못하면 나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날로 날로 변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로마서 16장 20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왜 충만해야 됩니까? 변화 때문에, 정복 때문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장과 변화의 주역은 다섯 번째 다스리라 237 복음화로 쓰임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도록 나를 지금 시간표 속에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끌고 관리하는 그런 축복과
불신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오는, 이끌어가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받은 이 엄청난 축복을 관계 소홀로 인하여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허감과 죄와 저주와 그런 사망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상실한 이 축복을 회복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보좌의 축복을 관계 회복된 자,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제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음의 입과 기도의 입을 크게 열면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만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전 세계로 움직이는 이러한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응답을 온전히 누리는 서밋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밋 삼중직의 대사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로 29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의 안전이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오늘 이 읽은 본문에서 행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오늘 26절은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하나님 자녀를 끝까지 돕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행복일 것입니다. 27절은 어떠한 환난과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권능에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28절은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만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의 삶 속에서 최고의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29절은 어떻습니까? 참 행복의 뿌리가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절대 여정 속에서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셔서 최후 승리를 얻게 만들겠다 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서밋을 누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 뿐더러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시겠다. 난 하나님의 참 행복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행복한 서밋 축복에 삼중직 대사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서밋 삼중직의 대사, 그 핵심,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단을 꺾는 영적인 왕, 즉 성삼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야만은 이 응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삼중직의 왕적인 권세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앙막는 24 시스템을 가지고 죄와 저주, 사망을 막아내는 그런 영적인 제사장, 이것이 바로 서밋 삼중직의 대사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와 후대를 살리는 그러한 영적인 선지자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전달자 역할, 이것이 바로 서밋 삼중직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세상의 그 누구도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와야 한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빛을 선포하는 그런 직분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서밋 삼중직의 대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237나라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서밋 삼중직의 대사로 쓰임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신명기 33장.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고 모세는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누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이 나는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이 본문 말씀만 읽어봐도 참 모세는 행복을 누린 사람이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자신이 가진 행복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절대 행복인 줄을 알기에 하늘 보좌의 축복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 여정, 인간적으로 행복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외치고 가지만 그 행복대로 또 우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유사히 그 코로나처럼 생각지도 못한 총체적 난국, 초불확실성 그 시대를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설령 뒤로 넘어져 코가 깨진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문제는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이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행복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큰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일으키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너는 최고 행복자다. 너같이 이러한 행복을 얻은 자가 없다 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나를 통해 237 현장 가운데 전달되고 그대로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서밋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바로 서밋 축복,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말씀 붙잡고 사명의 입을 크게 열어 본당 한 당과 237 나라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이 시대 퍼스트 무브의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